서울연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서울시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서울시의 지식 플랫폼. 핵노잼인데? 여기서 어떤 거를 확인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여기 제가 낸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이거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 플랫폼으로 서울시의 정책 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식생활을 점검해보고 사례별로 식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서울연구원의 김성아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의 보건 분야, 즉 서울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서울시민의 식생활 특성과 서울시의 식생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식생활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1일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식물성 식품군의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에 육류와 음료류 섭취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감소하고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증가하여 영양소 섭취 패턴이 고지방 시기의 방향으로 서구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민의 식생활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에서 당 섭취량이 가장 높았으며 중고등학생에서는 영양 섭취 부족자 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에서는 나트륨과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노년에서는 식품 불안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식생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여러 정책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연령대별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좀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20대 대학생 A씨의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밥이 그립습니다. 생활비는 아껴야 하지만 든든한 한 끼가 먹고 싶을 때 찾아가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요즘 대학가에서는 아침마다 오픈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밥처럼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한 아침밥을 대학 구내 식당에서 단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다른 연령대보다 아침 식사를 많이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평균 4,000원 수준의 식사 한 끼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중앙정부가 1,000원을 내고 대학에서 나머지 2,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1,000원을 더 부담해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부담을 좀 낮춰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따뜻한 밥과 국에 삼첩반상으로 굉장히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고요. 자취하는 학생들이 챙겨 먹기 힘든 과일이나 농산물 등을 활용한 메뉴 내놓고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영양학 전공 교수들의 식단 검수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생들이 아침 한 끼라도 든든히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배고픈 대학생들이 아주 든든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경과 동물 복지를 생각해 채식에 조금씩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외식할 땐 마땅한 식당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채식 식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요즘에 비건 트렌드를 반영한 또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채식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2021년 3월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채식을 권장하고 채식식당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채식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종류별, 위치별로 표시한 채식 음식점 지도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용하시는 포털에다가 서울시 채식식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948곳 온라인 공개되어 있는데요. 식당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채소나 유제품, 달걀, 해산물 등 채식 유형별로 구분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의 채식주의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육류에도 사실 필요한 영양 성분이 있을 겁니다. 채식을 하면 영양 결핍의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채식은 열량과 포화 지방은 적은 대신에 비타민, 섬유소가 많아서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다양한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질병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생활, 또 아토피나 여드름 관리 같은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채식여답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채식을 하는 인구는 2018년 150만 명에서 2021년 기준 2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의 채식주의가 아니더라도 유연한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간헐적 채식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할 만큼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미래밥상 실천 길라잡이를 개발해서 영양균형은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혈압이 있어서 식생활을 신경 써야 되지만 혼자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상 서울 시민 중에서 영양 표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86.3%였고요. 이 영양 표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정말로 활용하는 사람은 40.2%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울 시민으로 따지면 34.7%만이 영양 표시에 대해서 알면서 이것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 시민 중에서 50대의 3분의 1 이상, 60대의 2분의 1 이상이 고혈압인 것을 고려할 때 영양 표시에 대한 인지율과 식품 구매 시의 영양 표시 이용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똑똑하게 식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공식품 뒷면을 보면 영양 성분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영양소 기준치와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주요 성분의 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네, 맞죠. 그런데도 표시가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와, 처음 봐. 이 도시락에는 나트륨이 하루 섭취 목표 섭취량의 62%가 적지 않은. 적지 않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혈관계도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지방이 0.7g 들어있고 포화지방도 67% 정도.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도시락 섭취하실 경우에는 나머지 두 끼는 조금 고려해서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성분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체중 조절이나 비만의 경우에는 열량,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데 이런 걸 알면 딱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따지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조절하게 되죠. 네. 네. 잘만 확인하면 편의점에서도 아주 건강한 식단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우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끼니도 잘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 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로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무료급식 대상자 이외에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우신 분께는 식사를 가정까지 배달하거나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식생활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식생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식생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생활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